아이, 아우, 잘 된다. 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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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응? 근데 엄마 왜 안 오시지? 엄마? 테레비랑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오겠지 뭐. 맛있죠. 뭐가 그렇게 맛있어? 어? 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아니, 사탕을 그렇게 먹다가 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이 헤르비처럼 이렇게 틀리를 한다고? 이렇게 틀리면. 나 이 튼튼하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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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는 이가 안 튼튼했는 줄 알아? 봐봐. 이렇게 어, 이렇게 엄마다! 테리나! 엄마! 어이, 미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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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엄마! 앞님은 그 연구치 아니야, 연구치. 아유, 그러니까요. 이거 연구치 빠지면 다시 나지도 않는데. 어휴, 이 피좀 봐, 피 좀. 병원을 가야겠어, 병원을. 빨리 몇 병원 가자. 아니, 잠깐. 이거 이를 찾아서 가져가야 돼요. 이를 왜 찾는겨? 벌써 빠졌는디. 아니, 이가 다시 붙을 수도 있잖아요. 뭔 소리여? 빠지는 절대 안 붙어. 나 틀리는 거 안 보여. 아유, 아버님은 연세가 돼서 빠져서 그런 거고요. 응? 어? 태린이는 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면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왜 이렇게 피곤한데? 얼른 병원 가야지. 틀리야, 얼른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찾았다, 찾았다. 오, 애미야, 애미야. 가자, 가봐. 가봐. 뭐야? 아니, 들어. 아이고, 들어서 왔다 써. 갖다 버려, 빨리. 아유, 이거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아이고, 진짜. 안 된다니까, 고집이 쉬어가지고, 그냥. 아유, 쓸 수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아이고, 그럼 이거 갖고 와. 이거에다가 갖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걸. 됐어, 그럼. 빨리 병원 가자, 병원. 야, 야, 뭐.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 애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이제 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안돼. 이 어린이는 왜 이가 빠진 채 지내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에 너무 늦게 가서. 두 번째, 빠진 이를 물로 씻어서. 세 번째, 이를 휴지에 싸서 들고 가서. 과연 이 중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게 다 병원에 늦게 가서 그런겨. 제가 호집신 제가 그 이 찾는다고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병원에 늦게 간 거 아니오. 아유, 아무리 이를 찾아서 간다고 해도 20분밖에 안 늦었는데 늦게 뭐가 늦어요? 한참 빨리 갔어야지.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20분이면 그렇게 늦은 거 아니에요. 30분 안에만 가면 되거든요. 더 봐요. 이게 다 아버님이 휴지에 싸가지고 가서 그런 거라니까요. 휴지는 또 뭔 놈의 휴지 때문이요, 또. 원래 연구치는 한 번 빠지면 이 두 번 다시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빠진 이도 다시 끼울 수가 있어요.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자, 치아는 밖으로 나와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치아머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치아머리 크기의 두 배가 되는 치아뿌리가 있습니다. 치아뿌리는 나무뿌리처럼 턱뼈 속에 묻혀 잇몸에 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치아뿌리에 있는 치주인대의 세포가 잇몸에서 빠져나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 그 시간 안에 다시 이를 끼우면 치아뿌리가 다시 자라 턱뼈에 자리를 잡게 된답니다. 아, 치아뿌리가 나무뿌리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나무를 옮겨 심어도 뿌리가 잘 내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치아뿌리가 잇몸에 잘 붙으면 이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빠진이도 갖고 갔는데 왜 다시 못 쓴다고 하는겨? 그럼 우리 어머님이 이를 처음 찾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흙이 잔뜩 묻었더라고요. 근데 이는 씹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으로 잡고 생수로 깨끗이 씻었어요. 아우, 저런 치아 뿌리를 잡고 또 씻기까지 하셨군요. 빠진 이를 다시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뿌리의 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씻지 말고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 개애미 때문이구먼. 내가 그 휴지 싸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원 참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데 휴지 싸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왜요? 휴지로 싸게 되면 얇은 휴지가 치아 뿌리에 달라붙을 수 있고 세포에 물기를 빨아들여 더 빨리 마르게 한답니다. 아버님 때문에 더 나빠졌잖아요. 그냥 들고 갈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들고 가도 세포가 마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거. 아, 이를 어떻게 가져가라는 겨? 액체에 담아가면 되죠? 액체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물은 땀이나 피, 세포에도 들어있고 치아뿌리 세포에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물을 체액이라고 해요. 체액에는 짠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든 액체가 바로 식염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염수에 빠진 이를 담아가는 것이 좋답니다. 잠깐만, 그럼 식염수가 없으면 어쩌? 아, 그럴 때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체를 사용하면 돼요. 물, 우유, 이온음료. 이 중에서 식염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온음료! 난 우유! 난 물! 정답은 바로 우유! 오예! 내가 맞췄다! 네, 우유는 식염수와 같이 사람의 체액과 같은 농도의 액체거든요. 아니, 식염수랑 물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물은 체액의 농도랑 다르거든요. 아니, 그 아플 때도 먹으라는 이온음료는 그건 왜 안 되는겨? 이온음료는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콜라나 사이다처럼 이를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우, 큰일 날 뻔했구먼. 식염수 없을 땐 우유! 이제 이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잉, 그럼 뭐예요? 전 다시 이를 못 쓰게 됐는데. 제가 누굽니까? 나는야, 시간을 되돌리는 삐뽀 박사! 시간 되돌리기, 삐뽀 삐뽀!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돌아왔어! 엄마, 빨리! 오, 그렇지, 그렇지! 일을 찾아서! 일을 찾아야지! 저기 있다! 잠깐! 뿌리부터 잡으면 안 되지. 씹는 쪽을 잡아야죠. 뿌리는 조심조심. 자. 엄마, 우유. 그렇지. 우유에 이를 쏙. 됐다. 자, 준비하자. 허여, 간지야. 아라라. 애미야, 뛰어. 뛰어.